안녕하세요. 매일신문 임수빈입니다. 오늘의 국내외 정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하고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데에 대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실제 탄핵을 위한 법 절차보다 여론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데다 아직 탄핵할 정도의 위법 사항이 사실로 밝혀진 게 없고 윤 대통령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더불어민주당 8.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친명계 인사들의 출마 선언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이름이 104번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당 내에선 다양성 실종에 대한 우려와 이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방위사업청은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9일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9 자주포는 그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수의 나토 및 유럽연합 국가가 채택해 운용 중입니다. 마지막 소식입니다.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9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매일의 정치 이슈 임수빈이었습니다.